오이밭에 나왔습니다. 오이는 구덩이를 깊이 파고 또 넓게 파서 오이를 심어야 뿌리가 빨리 활착을 합니다. 그래서 오이를 심는 시기는 5월 10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일 경우에는 오이가 냉해 피를 입기 때문에 열매를 그렇게 튼튼하게 맺지를 못합니다. 이 오이는 암컷과 수컷이 만나지 않더라도 오이를 생산할 수 있는 특이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암컷만 피어도 오이는 주렁주렁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오이를 심을 때마다 수확을 기대하고 심어 봅니다만, 해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뿌리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양제를 만들어서 그 뿌리를 잘 활착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을 많이 준 상태에서 이 모종을 영양제에다가 담궜다가 그렇게 심어 봅니다. 오이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물은 아침 저녁으로 자주 주어야 됩니다. 오이가 물이 적을 때는 오이도 크게 달리지만 오이가 많이 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오이가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충분히 주는 그런 성의를 다 보여야 오이도 크고 튼튼하게 맺혀지게 될 겁니다. 다 심고 나면 이제 지줄대도 만들고 또 유인줄도 만들어서 오이가 바람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히 고정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심었다가 실망하곤 했는데, 올해는 그 기대만큼 잘 되도록 물도 열심히 주고, 또 순치기도 잘 해줘서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해봅니다. 순치기 할 때쯤 되면 지금부터 약한한달 정도 있으면 꽃도 피고 또그 꽃을 어떻게 따는지 또 어떻게 유인줄을 만들어서 오이를 관리하는지 그런 것도 영상에 담아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 15포기를 심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 한 50개 정도씩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15주 정도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후에 좀 많이 큰 그런
오이 모습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